쫀득이 콩불구이, 순두부, 그리고 양념도 있네? 반반도 있네요. 젤라또도 있어요. 젤라또 아이스크림 여기서 직접 만드신대요. 김밥천국 같은. 기름도 잘 먹었는데? 그죠? 지금 그냥만 먹어도 소금, 후추, 밑간이 되어 있어서 짭조름해요. 근데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찍어 먹어. 우동. 우동이요? 진짜. 그리고 깍두기. 이렇게 구성으로 같이 나옵니다. 진짜 휴게소에서 먹던 맛있는 그 우동 맛이야. 튀김 우동 맛. 와. 다음은 피자. 와우. 대박. 와. 이거 이런 피자 어디서 먹어봤더라? 애기 때. 소세지랑 치즈 많이 올라간 좀 피자빵? 피자빵에 조금 가까운 맛이에요. 어, 맛있다. 한 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오! 돈까스 소스! 돈까스 소스. 달달한 돈까스 소스. 오. 샐러드 양도 엄청 많아. 장난 아니다. 토마토 굵게 부어서 잘라봅니다. 토마토 안 잘렸어. 제가 조금 지저분하게 먹어도 양해를 해주세요. 오우. 버거에 피클도 들어가고 양배추 샐러드도 들어가고 양상추 들어가고 그래서 한 입 물면 입안 가득 차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그치, 버거는 이런 맛이 있지. 우리 디저트도 먹고 갑시다. 생크림을 먼저 싹 바르볼까요? 오, 샤베트 같아. 질감이 샤베트 같아요.
너무 맛있어. 너무 사랑스러운 맛이야. 딸기 젤라또는 조금 샤베트 같은 느낌인데 초코 젤라또는 쫀쫀 찐득찐득한 느낌이에요. 맛의 메뉴들을 다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치가 너무 애매해요. 근처에 버정이 하나 있긴 한데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긴 한데 역에서 좀 더 가까웠으면은 접근성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. 솔직히 집에서만 가까웠으면 점심시간이면 맨날 와서 먹을 것 같아. 그만큼 메뉴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고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들어가세요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한 20개 정도 만들지 않나요? 저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고 세 명이서 같이 먹었어요. 배불러 진짜.